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40주년 기념식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을 기억하며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고 임은택님의 아내 최정희님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편지를 당신이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해요. 교도소에서 시신이 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세상 천지 누가 알까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네, 5.18 40년 전 그때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남편 한참이 지나서야 찾아갔는데 시신이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됐다. 유가족의 가슴 맺힌 한 맺힌 이 사연을 들으면서 기념식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40주년 기념식, 그 어느 해와 다르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40년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진상규명이 또 새롭게 박차를 가하게 됐고, 또 의미 깊은 것은 보수 정당에서도 의미 있는 이제 메시지들을 내놓고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요 몇 년간 5.18에 오히려 좀 상처를 또 헤집고 이런 식의 안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참 의미 깊은 해인 것 같아요. 네. 뭐 잠시 뒤에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이제 이물유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재창하는 것 재창이냐 합창이냐 뭐 이런 논란이 이제 더 이상 없어야겠죠? 그런 논란이 지난 정권 시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대학생 때 항상 불렀던 노래고 당시에 2015년도에는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였는데요. 그때도 김무성 대표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가서 노래 같이 부르기도 했고요. 그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논란이 안 된 것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의 주제가 뭐였는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물유한 행진곡의 가사 가운데 한 대목이 오늘 기념식의 선명한 주제였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바로 이 이물유한 행진곡 가사가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흘러갔고 그 당시 전남 도청에서 사나운 광주 영령들의 모습은 우리가 직접 지금은 볼 길이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다짐했던 마음들은 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산천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주제별로 내용별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실을 담은 고백이다. 그러면 화해와 용서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와 훼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 전문에 5.18의 정신을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개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합니다. 5.18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의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1980년 5월 27일 당시 개헌군이 전남 도청에 진입 작전을 펼쳤고 이때 많은 광주 영령들이 희생이 됐었죠. 이때 나라면 과연 전남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개헌군의 총칼에 이곳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나라면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날의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입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5월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되었습니다. 5.18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 5.18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서 정의로운 정신이 되었다. 장성철 소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기념사 내용 가운데 어느 대목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까?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돼서 결국에는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이 갔고요. 기본적으로 이 5.18이라는 문제가 네.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성장시킨 정말 중요한 계기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을 표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금기어였죠? 그렇죠. 저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학생회관에 전시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사진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인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을 봤던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다. 정말로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도 뭐 어렸을 10대였습니다만은 88년이 저는 더 기억에 남는 게 88년이 이제 87년에 이 6월 항쟁이 있었고 88년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집권했습니다만은 민화협이 출범을 하고 5월 청문회도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TV 청문회가
뭐 시청률 40% 밤 12시까지 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게 휘시하고 아름아름으로 이야기했던 5월의 진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물론 뭐 그때 100% 다 진상이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 큰 흐름이 바뀌었던 거 그때가 생각이 나고 지금이 2020년이면은 1988년으로부터 쳐도 32년인데 예. 아직도 미진함이 남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주년 기념식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현재 대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도 맡고 있는데요. 오늘 기념식에 참석했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5.18 정신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미래 통합당은 5.18 정신에 기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된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저러한 원칙과 방침에 대한 정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 그동안 이게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것이 참 문제인데 지금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저것이 바로 기본적인 상식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의 일부 인사들이 5.18은 무슨 폭동이었다든지 아니면 북한 간첩들의 난동이었다든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함으로써 김영삼 대통령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되었던 스스로의 그러한 보수 우파 내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 부정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보수 우파와 미래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늦었지만 올해 주호영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고 광주에서 작년과 같은 그런 소란 없이 저런 국민 통합의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주호영 대표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다시는 이런 망언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통합당에 몸을 담았던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던 순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나오면은 안 되겠다. 미래통합당도 여기에 분명히 동의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변질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적인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이 투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서철 수장님,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왜 아직도 제명 조치를 하지 않느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은 당이 달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제 미래한국당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시절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치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작년에 저런 화면을 봤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민들의 상식에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말을 한 분들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늘 약속이, 이번 약속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걸맞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니, 따지고 보면요. 앞서 저기 뭐 이종명, 김순례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저분들이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한국 보수 정치 오래 했던 분들이 왜 저때 좀 더 강하게 나가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회창 총재의 보수 정당 때라든지 뭐 이명박 정부 초반까지만 해도 5.18에 대해서 아무런 논란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몇 년 동안 된 거.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를 흔히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그 양대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산업화의 주류를 이어받는다라고 보수 진영이 이야기하지만은 민주당, 민주화의 한 흐름도 있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그걸 참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이런 느낌까지 드네요. 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군사정권이 만들어냈던 유언, 비어, 북한군이 투입돼서 북한이 조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의미와 의미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다는 부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런 망언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에 동의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해에도 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게 거기서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사죄를 드리고 그리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그런 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들께서 동의하여 5.18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5.18 정신이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냈을 때 5.18 정신, 부마항쟁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우파 미래통합당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아니 호남을 5.18에 대한 재평가나 사과 이런 것들이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호남 껴안기,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 때 좀 호남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정치적인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저런 행동을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영령 호국 영령 5.18 희생자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차라리 미래통합당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대해 사과를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18 당시에 광주에서 당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라는 요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성철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 지금의 미래통합당 1991년에 3당 통합을 통해서 신한국당이 만들어졌었죠. 당시에 그 정당 민주자유당 만들어졌고 신한국당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23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분명히 미래통합당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보다 분명한 자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장성철 소장 이야기하셨고요. 윤태원 시장 어떻습니까? 개헌 말이죠. 네. 지금은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개헌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데 오늘 대통령이 대단히 온건한 화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개헌이 된다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5.18 정신이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 범여권 의석이 190석까지 됐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 정신에 맞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존재해 왔었고
어떻습니까? 개헌이 성사될, 추진되고 성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아닙니까? 추진은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성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개헌해야 된다라는 데는 국민 한 70%, 80% 이상인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의 문제, 예컨대 대통령 연임제냐, 내각제냐, 조금 반대 방향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뭐 이제 영토 조항 같은 것 등을 조금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쪽하고 조금 뭐 기업들의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자유라는 걸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쪽하고 정반대의 의견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요. 이걸 같은 개헌론으로 같이 볼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게다가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올해 내에 뭔가 가닥을 잡지 못한다면은 내년이 되면은 또 자기 대선 주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통합당도 그때가 되면 좀 정비를 하고 또 차기 대선 주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럼 어려워질 것 같아. 개헌을 차기 대선 주자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와 정치 세력 중심으로 해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발의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전반기 다음 대선 전에 개헌이 추진되고 적어도 시대 정신에 맞는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든가 경제 뭐 민주화 조항이 들어간다든가 이 정도 선에서 여야가 타협을 해서 보다 국민에게 또 1987년 이후 33년이 지난 지금의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개헌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스케줄로 보면 상당히 개헌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뭐 미래통합당에서 참석하지 않아서 이 부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가 조금 더 계속 개헌 뭐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서 해야 될 문제지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개헌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민자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가해자의 진실을 담은 고백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두환 씨에게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21년 전에도 광주를 찾아가서 사죄할 용의가 없느냐, 광주를 찾아갈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전두환 씨는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재진과 뒤엉켜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던 전 씨. 오늘은 취재진의 마이크를 밀쳐내려고 한 손을 계속 뻗으면서 계속되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군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중앙교저 정보원장이 아무리 세도 저거 작전하 절대 안 움직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요. 광주에서 내가 볼 때 그지 누구라도 책임질 만하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모두 중심이 돼서 한번 초청을 하면 광주도 방문하고 못할 리가 없지. 광주 방문 못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 약속 지키지 못했고요. 이 부분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요. 이번에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민정기 전 비서관, 지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데 이미 이성 계엄사령관이 당시에 정권을 갖고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도 다 밝혀졌는데 왜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죄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본인도 2003년 SBS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당시 계엄사령관 부하였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엄사령관 부하가 대통령이 됐네요.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정승화 전 계엄사령관을 부하였던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직접 체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광주민주화운동 광주 시민들에 대한 강제 진압, 발포 명령, 전두환 씨를 빼고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 전두환 씨 측에 진실을 담은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